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이슈 관심을 끌었던 사건 사고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얼굴 보면 또 아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익숙한 분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자, 지금 여러 작품 나오고 있습니다. 편한 인상, 또 친근감 있는 연기로 이 얼굴을 알린 안세아 씨, 배우 안세아 씨인데 소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학폭 얘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요. 안세아 씨가 뭐 저 인상도 좋으시고 여러 가지 연기도 감초 연기도 잘 맞습니다. 하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어쨌든 뭐 팩트만 일단 말씀드리면요. 네. 처음에 학폭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9월 9일 날입니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세아 씨의 중계 동창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이제 네. 물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요로 원하지 않는 싸움도 했고 뭐 이렇게 좀 폭력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 날 현직 교사라고 네. 하는 안세아 씨의 동문이라고 하는 거 이 주장을 옹호 그러니까 입증하는 형태로 얘기됐습니다. 네. 학교에서 모르는 뭐 소위 말 일진이었다. 그래서 무서워 피해 다니고 뭐 그랬다라고 했는데 안세아 씨의 소속사에서는 바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법적 대응이 들어갔고요. 예, 지금 말씀처럼 학폭 의혹이 이제 일자 이게 사실 허위 사실 뭐 사실 무근 이러면서 법적 대응 명예훼손까지 지금 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 글 쓴 사람을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아. 소속사에서는 모두 사실 무근이고 인터뷰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네. 그런 일 없다라고 절대적으로 반박을 했고요.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고 실제로는 이제 조사도 안세아 씨도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전 안세아 씨 글이긴 한데 최근에 이 모교인 그 창원의 모 중학교에 동창생들의 인터뷰가 또 영상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뭐 진실 공방이었는데 JTBC의 유튜브 채널 뉴스페이스에서 네. 여기에 이제 안세아 씨 동창이 인터뷰가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여러 강원 그 창원의 모 중학교의 동창들 인터뷰가 세 명이 한 거예요. 세 명이요. 한 명도 아니고. 예.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안세아라는 사람이 실제로 뭐 학교 앞에 공동묘지로 해서 이유 없이 때리고 금품도 갈취하고. 네. 그래서 안세아 씨라는 사람이 사실은 조금 공포스러운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 갖고 네. 사실 조금 잊혀질 것 같은 게 다시 좀 점화되는 어떤 형태였었습니다. 아니 그럼 동창생들이 나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다 짜고 거짓말할 가능성은 낮은 거 아닌가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심각한 거죠. 만약에 그렇죠. 그 세 명이서 짜고 얘기했다고 하면 이건 뭐 상당히 고의적이고 심각한 부분인데 예. 어쨌든 이들의 주장은 이 안세아 씨 학폭이 사실이고 상당히 지능적이고 상당히 안세아라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 동창들의 추가 폭로 같은 것도 예고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한테 절대 진실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학폭 사건들 보면 결국은 피해자들의 얘기들이 뭐 과장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명이면 모르겠지만 두 명, 세 명, 네 명이 된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저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커뮤니티 들어가서 예? 쭉 한번 같이 이제 맥락을 읽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과 반박하는 것과 뭐 그 중에는 이제 안세아 씨를 저기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있겠죠. 또 반대로 이제 우리 사실이라는 사람도 있고 근거 없이 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안세아 씨가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동안 침묵하면서 이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혀왔는데 직접 자필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세아 씨. 베프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장으로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예, 예. 예. 심려 일단 먼저 팬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예. 하고 있고 법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고 허위 인터뷰가 지속되는 것 때문에 그렇고 본인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런 것이 허위 사실인데 그걸로 뭐 가짜 사과까지 하고 싶진 않다. 예. 뭐 당당히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조금 걸리는 게 어떤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저 두 번째 줄에 좀 전 거 다시 띄워주시면요. 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왜곡된 네. 기억으로 인한 허위 내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곡된 기억으로 인한 허위 내용.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 이거죠. 그 사람들이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이다. 예. 거짓말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기억을 왜곡한다는 것은 이게 역으로 하면 뭐냐면 자신의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것을 왜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왜곡했다. 그렇죠. 우리 저기 법률가시니 예, 법률가시니까 예, 예. 사실 저도 몰랐는데 저게 눈에 띄네요. 예. 왜곡된 기억. 왜냐하면 예. 법률가시니까 이제 예. 실제로 이 허위 사실인 판단할 때는 네. 이렇게 난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법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네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조언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안세아씨를 옹호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물어봤더니 안세아는 착하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안세아 씨가 어떤 학폭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판단은 이 피해자들하고 주장하는데 주장은 뭐냐면은 예. 교묘하고 아주 지능적으로 폭력 행사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선생님들이 알 수가 없는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들의 주장은 본인들이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주장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실제 것은 피해자들이 한 얘기 또 다, 그러니까 맥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정에서 밝혀야 되겠지만, 요거는 명확해야 되고, 저는 뭐, 안세아 씨가 실제로 학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네. 그런 맥락은 한번 짚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또 학폭 연류 의혹이 밝혀지니까 또 학폭 주의보가 업계에 지금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학폭이라는 게 사실 이게 검증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됩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에서도 네. 이게 이렇게 뜬금없이 당하면은 손해가 막심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이거 투자까지 다 받아놨는데 학폭으로 주인공 하차하면 그 손해 어떻게 그러니까요. 감당합니까? 이제 네. 아시다시피 조병규 씨, 지수 씨, 송하윤 씨, 박혜수 씨, 김희열아 씨, 뭐 잔나비의 유영현 씨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뭐 학폭 폭로로 중단했다가 뭐 탈퇴로 이어졌다가 다시 또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전종서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뭐 아니다라고 다시 맞습니다. 돌아왔지만은 네. 이게 참 좀 난감합니다. 네. 이거 변호사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나? 그게 해결이 이게 그 진실이 예전 거를 네. 다 밝히는 게 쉽지가 네. 않고 또 이거 또 잘못된 배우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타격 받으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소위 말한 꼬꾸라지면은 네. 아닙니다라고 다시 하면 그때는 써주나요? 안 써주죠. 안 써주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그 저기 인기가 있을 때 뭔가 더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주저앉으면은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학폭이 있었다고 하면 그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네. 만약에 아닐 경우는 어떨 것인가 참 난감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어떤 배우의 반대되는 어떤 팬클럽이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경우도 간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팬들이, 저 시민들이 정확히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연예인 얘기이긴 합니다. 이번엔 좀 다른 아이돌의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뉴진스, 아, 최고의 걸그룹이죠. 네. 이 멤버 중에 하나, 그 한희 씨입니다. 한희 씨가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국감에 지금 출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어떤 내용이며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말하자면 네. 뭐 아시다시피 이 상황을 보면은 네. 이게 이제 뉴진스 소속사가 어도어입니다. 어도어가 네. 원래 미니지라는 사람이 대표였었는데 김주영이라는 사람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바뀌었죠. 예. 근데 김주영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방시혁 회장 사람이죠. 그렇죠. 민희진 전 대표이사와 방시혁 씨가 사실은 맞서고 있는 상황인 상태에서 어도의 내부에 있는 방시혁 쪽 사람인 김주영 사람의 거기에 관련된 매니지먼트 매니저가 일부가 저기 뉴진스의 멤버들을 무시해. 야, 너희들 얘 무시해. 얘들 네, 무시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어도의 다른 레이블에 있는 그 아이돌 다른 멤버가 아무래도 선배니까 인사하려고 그러겠죠. 했는데 무시해. 야, 너희들 무시해. 예. 네, 저 사람 무시해. 선배로 네. 여기지도 마. 이런 식 얘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대놓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네. 들리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괴롭힘이 아니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인식 주장이고 더욱더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괴롭힐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문제는 CCTV 영상 일부가 또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 공방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한인 씨의 주장인데 네. 그런 뭐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밝힐 수 있는 거는 CCTV인데 그 녹음이 돼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것이 얘기된 건 뭐냐면 뉴진스 멤버들의 모친들, 어머니들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그 CCTV가 일부만 남겨도 일부 삭제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아니 뭐냐? 그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게 맞서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 어도의 그쪽 사람들은 그런 절대 그런 일 없다. 왜 이걸 뭐 저 삭제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메이진 씨나 뉴진스 멤버의 부모님들은 이게 이제 실제로는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게 출석해서 어도 대표는 증인이고 한희 씨는 참고인이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뭘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굳이 이게 꼭 국감에서까지 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근데 아무래도 국회의원들께서는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저 흔히 말하는 이슈가 되나요? 네.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예. 하는 것에선 조금 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사회에 K-POP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인권 차원에서도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조금 접근을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입증하는 그렇습니다.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노출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렇게 됐냐. 네. 방시혁 회장과 미진 대표 사이의 문제. 이게 이제 한국의 엔터 산업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고 하면 본질적인 것과 요거 좀 붙여갖고 같이 얘기가 되면 예. 파장이 좀 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 아이돌 따돌림도 있지만 우리 한류 이 그룹 부분 아이돌 그룹하고 같이 합쳐서 이걸 한다 그러면 국감 부분 일단은 한희 씨가 본인 어제 보니까 SNS에 지난 보니까 나간다. 내가 당당하게 예. 나가서 얘기하겠다라고 되면 이거는 크게 이슈가 또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하면 뭐 취재진들 엄청 몰리고 엄청 몰리겠네요. 뭐 난리 국회 한노인. 예. 예. 지난번에 이제 그 남자 연예인이 그 국회에 나왔는데 아, 국회의원들이 사인 받으려고. 아, 국회의원들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요? 카메라 바깥에서 아유, 그러니까 참. 이제 질인을 하셨는데 예.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은 네. 그래도 본업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중요한 거는 예. 흔히 말 우리나라 K-엔터 산업이 그래도 건전하게 발전 성장하고 있는가를 일단 확인하고 네.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좀 개선하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K-엔터 산업 어떻게 볼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배포의 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